이 그림은 나는 풍요다. 제가 요즘 눈 시리즈를 그리고 있어요. 나는 냉철함이다. 나는 야생성이다. 뭐 여러 가지 그리고 있는데 그 눈으로 세상을 보는 거죠. 풍요로운 눈이 이렇게 아름다워요. 세상의 아름다움을 다 볼 수 있으면 가난도 아름답게 보면 풍요가 되는 거야. 모든 걸 아름답게 볼 수 있는 돈보다 더 풍요로운 거죠. 사실은 물질에 매이지 않고 아름다움을 볼 수 있는 그 눈. 풍요와 연관이 있어요. 되게 풍요로운 마음이 풍요롭고 부자가 되는 사람들은 되게 아름다움을 향유할 줄 아는 사람이죠. 그 눈을 가진 거. 제가 그린 눈 시리즈는 전부 무의식의 눈, 영안을 그리는 거지 육체의 눈이 아니에요. 그 영안으로 세상을 봐. 이 영안이 띄인, 풍요의 영안이 띄인 아기는 세상을 되게 풍요롭게 봐요. 그래서 가난한 중에도 누가 이렇게 그 사탕 한 개를 줘도 되게 그걸 엄청 감사하고 풍요로움을 느끼면서 행복하게 받을 줄 아는 그런 마음을 갖게 되죠. 거기서 인생의 행복이 와요. 그래서 인생의 행복을 줄 수 있는 눈이죠. 사실은 이 나는 풍요다는 풍요로움을 볼 줄 아는 눈. 나는 풍요다예요. 황금빛과 여러 가지 색깔을 섞었어요. 한 네 가지 이상을 섞어서 이게 그 20cm 붓으로 한 방에 그리냐고 했는데 이게 한 번에 촥 그래서 이게 이렇게 막 경계 없이 이렇게 허물어지게 하기 위해서 또 밑에 그 바탕이 되는 물감을 또 풀고 농도 조절해서 그린 그림이라 굉장히 아름답고 오묘해요. 색깔만 보고 있어도 여러분 시간 가는 줄을 몰라. 이렇게 보면 이 색깔이 다 달라요. 이 층이 몇 층인지도 몰라. 이 오묘한 색깔 층이 20개, 30개도 넘어요. 그렇죠? 농도별로 다르고 색이 섞이는 부위가 다르고 그래서 아주 인생이 이렇게 아름답고 풍요로운 건데 우리가 눈을 뜨지 못해서 마음의 눈을 뜨지 못해서 그렸다는 걸 알려주기 위해서 그린 그림이고요. 이 그림을 가져가신 아기는 이 눈을 뜨게 될 거야. 풍요로운 눈. 세상의 모든 아름다움을 볼 수 있는 눈을 뜨라고, 영안을 뜨라고 그린 그림이에요. 영채님의 눈이죠. 나는 풍요다.